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사마이럴입니다. 사마이럴 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, 유튜브 구독, 재생목 추천합니다. 네이버 TV, 카카오 TV도 추천하고요. 공부 중에 뭐 마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물론 물을 마시지만 가끔씩은 다른 거 타먹을 때도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다노몬에서 나온 맑은 결명자 차입니다. 50개짜리고요. 아마 처음에 40개를 놨다가 10개 추가로 하는 이벤트 상품인 것 같습니다. 다노몬 맑은 결명자차. 심출차고요. 60g입니다. 결명자 100%. 이게 가격이 아마 파는 데마다 다를 텐데, 시흥동에서 이게 제가 4,000원인가 5,000원인가 주고 샀네요. 이렇게 잘 우려서 먹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책상에다가 놔두고 따라 먹고 있습니다. 가끔 커피도 마시고, 제가 참 먹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, 최근에 좀 좋은 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. 그냥 커피를 마셔도 되지만 가끔씩 이런 차를 타서 마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구체적인 흥미나 이런 거는 다 다르니까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이런 차도 있다. 결명자 차라는 것도 있다.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에게 맞는 단어만, 사무실 회의할 때는 누룽지 동글레차, 현미녹차,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보리차, 식사 후 보리차, 메밀차, 호두차, 레몬상 갈때 옥수수차, 헛개열매차, 우엉차, 머리를 맑게 할때 국화차, 장시간 컴퓨터 사용할 때 결명자차, 기분 전환할 때 자스민차,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동글레차, 이렇게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음료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리뷰한 앞 제품은 다노몬에서 나온 맑은 결명자 차입니다.